동아산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화엄경 제28강째입니다. 오늘 이제 현수품 제2회차 설법 현수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현수품은 문수사리 보살이 이 앞에 정형품에서 이미 그 혼탁하고 산란스럽고 그런 것이 없이 아주 청정한 행의 그런 대공덕을 이제 설하고 여기 이제 이 현수품에서는 보리심의 공덕이 보리심의 공덕을 다시 이제 나타내고자 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개성으로서 먼저 질문을 하죠. 아금이 제보살이다. 나 지금 모든 제보살을 위해 가지고 설 불왕수 청정이라 부처님의 옛 청정행을 연설 하나님 인자에 마땅히 지금 이 해 가운데서 연창수행 성공덕 하소서. 수행의 그런 수성한 공덕을 연창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발심공덕의 그런 강대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거 또 내지는 그러한 데 대해서 힘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설해가지고 이 보리심이 가히 끝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 이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화엄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품만 딱 꼽아가지고 간단하게 화엄의 요체를 설해를 하면 여러 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세간 품도 괜찮고 입법계품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입법계품도 괜찮고 근데 대표적으로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요?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현수품은 그냥 독송하시면 한 2시간 정도 원문 독송하시면 천수경이나 금강경 독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송하셔도 괜찮고 굉장히 좋지요. 이 현수품은 다름이 아니라 이 현명하다고 하는 이 현자라고 하는 게 앞천에서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품에서 십신보살이 수행할 바의 법문이라든지 정형품에서 140원력이 밝혀진 바가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십신문에서 부처님의 과를 절개히 닦고 또 행할 바의 그런 행원이라든지 공덕의 광대한 것을 그 이제 밝히는데 현명하다는 말은 마음의 생각의 쪼가리가 이 마음이 말씀입니다. 마치 그 나라가 선한 지도자 임금을 만나게 되면은 온 백성이 태평스럽고 안락하고 그런데 내로 같은 폭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인민이 피폐해지고 뭐 살림살이가 좀 힘들어지고 사는 꼬라지가 이제 말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이다 악이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요 마음도 요 늘 이렇게 쓰는 사람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마음도 에버 많이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 현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행이 아주 고르고 변덕스럽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또 순화하고 다툼이 없고 정직해지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서 바른 생각을 늘 이렇게 견지를 하고 그리고 늘 우리 정형품에 배웠다시피 성근을 즐겨 닦고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상념이생이라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득되게 할 것인가 하는 요 마음들이 늘상 이 마음속에 뱅뱅 도는 것을 다른 말로는 현명하다 할 때 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쪽으로는 심행이 아주 고르게 거친 숨이 없이
마치 쌩쌩 잠자는 어린아이 숨결처럼 그렇게 숨길이 곯아지고 폭식하고 뭐 쫄쫄 굶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도 조절해서 잘 먹고, 예? 시간도 조절해서 잘 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잠이라든지 그뭐 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명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아갈 자리에 나아가고 물러날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날 때못 물러나면 자칫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물러나긴 했지만 그 물러난 게 아니고 쫓기난 거거든. 쫓기난 거하고 물러난 거에서 사는데 구분 잘 못해요. 내가 뭐 때가 돼서 아 여기서는 조금 있으면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되겠구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이 심행이 부드럽고 조절된 사람한테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툼이 없으니까 항상 따르고 화목하고 정직해지게 되고 왜곡되고 아첨하고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직해지니까 그 생각이 항상 깊어지고 사례가 깊어지고 인연을 살피는 마음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깊어지고 광대해지고 정직해진다는 이것입니다.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본다고 하시는 거죠. 마치 다나자순 스님께서 불상을 목불을 태워버린 것처럼 불상 부처님 모습마저 애착이 없는데 세상 다른 거에 대해서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착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응무소주 뭐죠? 이생 기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음에서는 지금 십심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삼성의 발심이냐, 일성의 발심이냐. 하음은 어느 쪽의 발심이죠? 일성 발심입니다. 일성 발심. 기신론에서는 무슨 발심을 신심을 나눠놓습니까? 삼성의 신심을 나눠놓습니다. 삼성의 신심은 처음에는 신성치 발심, 그 다음에 해행 발심, 정 발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음에서는 해인이라고 해서 바다가 바람 없이 파도가 잠잠에는 삼라만상이 동시에 돈현한다.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걸 뭐라 하죠? 해인이라죠. 자, 봅시다. 제가 여기 글을 쓰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핵순별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성 법궤도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만은 해인도라 해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 어떻습니까? 글을 앞뒤로 쓰나요? 어떠나요? 한꺼번에 찍으면 천 글자, 만 글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동시에. 이와 같이 세주 명언품을 할때 이미 우리에게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눈꽃만큼도 모자람이 우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 신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엄경에서는 신심과 발심을 묶어서 신발심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성 발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순차적으로도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안 되니까 또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은 근본 사상은 지금 이대로 요 하나공신 요빈 헛겊대기 같은 콧물 찌질라고 눈곱 끼고 하는 요 몸뚱이 요대로가 확실한 법신이라고 하고 연꽃이 꽃이 필때 이미 안에 뭐가 있죠? 열매가 과가 동시에 맺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일성입니다. 일성 강설을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삼성을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일성에 대한 돈독한 신심 그 꽃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지어지는 십신 대목이 어느 품이냐면 이 현수품입니다. 현수품에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외우고 계시는 개송 중에 유명한 개송이 있죠. 우리 서장에도 나오고 선녀에도 나오고 했던 개송. 신이도원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 선법이라 하는 요런 대목들 같은 거. 뭐 아미타불을 예를 들어서 즉시에 우리가 칭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불을. 아미타불을 결코 이렇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부처님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부처님이 나타나는 물도 우리의 자심은 물과 같은 것이고 부처님은 우리 자심에 나타난 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좀 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유의법입니다. 그것이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고 그러나 이게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삼성으로 따져서 믿음이 성취가 되고 뭐 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처럼 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것이 이 지금 이 현수품은 외우고 송지하고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만 해도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이 속에 나옵니다. 하물며 이 현수품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덕을 논하고 전하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이 요 내용 속에 그 보리심의 공덕이 광대무변한 걸 차차 이렇게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요대로 요는 요 요대로 말입니다. 육안을 가지고 있는 요대로와 이게 불안인데 요대로가 백천 개의 태양처럼 밝아서 못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본다. 이 귀가 이게 귀구멍이 막 쪼맨하게 고막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리산 계곡에 아 이러면 아 하고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 계곡 몇천 배로 그랜드 캐년 계곡보다 더 큰 거라 이게. 우리 뜻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이것도 분별하고 저것도 분별하고 잘 분별할 것 같지만은 이 뜻은 사실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이니까 뭐든지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백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고 이 귀가 저 계곡 소리보다가 계곡에보다 더 넓게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크고 작은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부터 시작해서 큰 종소리까지 북이 울리면 북이 울린 대로 종이 울리면 종이 울린 대로 바로 공양하면서 가만히 묵다 짝깍거리는 초침 소리도 듣지만 딱딱 치는 죽비 소리도 환하게 듣고 기능상으로 보면은 눈이 멀리 있으니까 제일 위에 있고 안이 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멀리 감지하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고 코가 세 번째 위치에 있고 네 번째 위치에 있고 몸이 다섯 번째로 기능상으로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 아, 뭐 눈, 코, 입기라 하지 눈, 코 이라지 뭐 코보다 귀가 높아요. 개 같은 걸 이렇게 쳐다보면은 개는 눈이 밝겠습니까? 귀가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눈보다 귀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와보세요. 그래 개가 어떤데 눈보다 더 처진 개는 저 개는 귀가 어둡다 이거야. 저건 귀가 어둡겠구나. 아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그 눈, 코, 입기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 우리 일심자리거든요. 이게 불안이고 이게 부처님이 기고 이게 부처님의 향기고 이게 뭐 부처님의 맛보는 거고 요거 요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걸 뭐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거 화엄경이고 뭐 다시 뭐 지식적 이런 것은 아니고 요걸 빼고 난 뒤에 요 몸뚱이를 빼고 난 뒤에 화엄경이 있다 하면은 그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 삼세제불에 쓰셨던 부처님의 결과물이 지금 요렇게 앉아 있다. 잠시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태교 음악을 잘못 들었던지 태교를 잘못해 가지고 금성에 뭐 요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태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명 혼습이 왜 애들 태교 하잖아요. 그죠? 뭐 절에서는 뭐 스님들은 뭐 어쩔 상관없지만 밖에서는 태교를 많이 하는데 그 꽃 이 열매 같은 것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관해서 쳐다보면은 쉽게 얘기합시다. 물 맛이 좋은 데는 과일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물 맛이 단 데는 과일 맛도 달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 빛깔이 이렇게 진하고 좋은 거는 햇볕을 많이 받은 거. 빛깔이 희미하면은 그늘에서 응달에서 자랐던 과일입니다. 그리고 과일이 먹어보면은 이렇게 퍼지는 맛이 있으면 아 이게 모래밭에서 나는 거구나.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뭉쳐지면 똑같은 뭐 복숭아를 먹든 사과를 먹든 딱 아, 이것은 황토밭에서 난 고구마일 거다. 이것은 황토밭에서 난 사과일 것이다. 맛보면 알죠. 그 흩어지면 모래알이요. 아, 이 뭉치면 찐득찐득한 진흙 맛인데. 이게 느낌이 이 식감이 이렇게 오잖아요. 향기도 이렇게 맡아보면은 어디 암모니아 향기 나고 뭐 이렇게 구린 게 이렇게 나면 거기는 공기가 어때요? 탁한 데서 자랐겠구나. 근데 상큼한 이런 향기가 막 벽에 나오면 이 바람이 지나간 그리고 하나의 꽃과 꽃이 열매가 되긴 하는데 하나의 꽃과 열매가 이렇게 자라면서 수천 수만 번의 물길이 막 100일 동안 확 하고 100일 동안 해가 매일 떠서 내리비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물이 오르내리고 바람도 수천 수만 번의 바람이 그 열매를 스치고 가고 그 꽃을 스치고 가서 하나의 이제 과일을 이렇게 접하고 나오면 요것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삼라만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 쳐다보면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촉목계법이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보고 느끼고 향기 맡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뭡니까? 모든 것이 법이다. 만목청산이라 내 눈에 가득한 저 청산이 통째로 청산첩첩 뭐죠? 극락세계다. 청산첩첩 미타굴 창의 망망 정멸궁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 파란만장하지만 그대로가 극락국이다. 창의 망망 정멸궁 청산첩첩 미타굴 그 다음에 뭐죠? 기간송정 학두홍 그 다음에 물물염내 아, 아무리 오고 지나가 봐라 마음에 뭐 끓일 게 있느냐 진공이니까 묘유로다 물물염내 무가 예,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라 뭐 얘기하다가 현수품 안 돼서 엉뚱한 게 얘기를 쭉 끌어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보리심의 광대한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믿는 마음이 지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대목을 설명해 놓은 것이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자 근 제14 중에 12번째 현수품 제1 문수보살의 문법이라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수행의 공덕을 묻다 문수보살이 모르셔서 묻겠습니까? 더 이 극화시키는 거죠. 그죠?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물으면 누구는 당연히 물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문수사리 보살이 설무탕난 청정행대 공덕이 하시고요 현시보리심 공덕고로 이계로 문현수보살왈 그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허리고 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공덕을 설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까지 이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정행품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예? 처음에는 뭐였죠? 열의 명호품. 온 세상에는 모든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누구만큼 많다 했습니까? 중생의 숫자만큼 많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다 어떻게 했죠? 중생들의 이름만큼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불명, 법명 그대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천불의 일수라 강액도하가 방하도도하고 아시 천불 일수라 하는 그 열반해상에 나오는 얘기 그거하고 똑같죠. 빈부귀천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했죠? 천불의 일수다 모두 다 부처님이다 그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만불전도 있고 또 천불전도 있고 삼천불전도 있고 그랬죠. 삼천불의 과거 천불, 현재 천불, 과거 장금급의 천불, 현재 현급의 천불, 미래 성수급의 천불에서 삼천불을 모시는데 삼천불의 모불은 몇 불이죠? 그것 하음사상이죠. 그 뭐
저 가, 장응급, 현급, 성수급은 뭐 아함부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하암에서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하안경은 여하튼 재진에다가도 뭐 많이 나오는 게 전부 계속 읽어보면 전부 하안경이요. 하안경이요. 원하 임용 명정시 그다음에 뭐죠? 진제일체 재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득왕생 안락차. 그건 어디 나오죠? 예? 참 곤란한데. 하안경 어디에요? 보현행품. 보현행품. 예. 하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 모르셨구나.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일제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도왕생 안락차. 그 하엄경보다는 저 입법계품 가면 이제 해탈장자 이 부분에 가면은 아미타불 언제 칭견할 수 있냐 이거 자세하게 또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야 이게 해인이고 그 해인이가 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이제 오죠. 그냥 찔찔하게 잘 쓰니 못 쓰니 아니고 그냥 도장 하나 그냥 콱 찍고 인가 끝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뭐 조실스님 도장은 인가는 조실스님 거고 당신 거고 내 게 아니니까. 종일 수타보의 자무 반전문이라 그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는 뭔가 싶어서 이렇게 자꾸 들어봐도 봐야 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흐리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고 보리심은 두드들다 이거 뭐죠? 자리 있답니다. 예. 개성으로 현수 보살에게 물었다. 그냥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일체 중생을 제압해 참 저기 제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문수보살이 이제 신심이 나니까 이제 드디어 정행품까지 끝내고 나서 그 열의 명호품 삼세 제불에 또 법도 무슨 법이 있었어요? 사성 제품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천 년이 지나고 만 년이 지나다 해도 금쪽가리가 변하지 않듯이 허공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본심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광명 곽품 우리 열의 목숨은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열의 수량품 같은 광명각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 문명품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정행품이 나왔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행품까지 끝나고 이제 여기서